일어났구나. 이게 다 뭐예요? 먹인 뭐야. 맛있는 엄마 앞에 음식이지. 노경이 너 오늘 점심 때 시간 좀 낼 수 있니? 예. 시간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? 아버지 뵈러 갈 건데 시간 되면 같이 가자. 어때? 예. 그래요. 말해봐요. 오빠 아직 승희 좋아하죠? 네, 평화건사 강태범입니다. 태범아, 엄마야. 네. 근데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? 저기 태범아, 혹시 의자한테서 전화 안 왔든? 아니요, 안 왔는데 왜 그러세요? 의주가 집을 나갔어. 예? 학교에도 없고 주변에 가볼 만한 데를 다 찾아봐도 애가 안 보여. 철없는 애가 잠깐 반항하는 것뿐이에요. 며칠 못 가서 지쳐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. 그래도 그 어린 게 혼자서 뭘 하고 있을지,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니? 무슨 일이 있겠어요? 저 지금 바빠서 그만 끊을게요, 어머니. 혹시라도 의지한테 무슨 연락 오면 바로 연락해줘야 돼. 알았지? 네, 들어가세요. 그래. 원장님, 물 좀 드세요. 우주, 아무 일 없을 거예요. 너무 걱정 마세요. 다 제 탓입니다. 원장님. 애비가 돼서 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고 다 제가 못난 탓이에요. 그런 말씀 마세요, 원장님. 마냥 어리고 철이 없어서 투정 부린다고만 생각했지 그 녀석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. 난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. 내 감정에 취해서 의주 감정은 무시하고 억누르기만 했다고요. 단 한 번이라도 그 녀석 말에 귀를 기울이기라도 했다면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프진 않았을 텐데. 이 녀석이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. 나도 아빠 외로운 거 아는데. 그래도 아빠가 그러면 무덤에 누워있는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잖아. 승모, 김치도 씻어. 그래요. 근데 우리 새색씨는 우지 안 보인디야? 서울 가십니다. 아이고, 엊그제간 서울을 몇 담시 또 갔디야? 시어머니 될 뿐이 좀에 편찮아갖고 예, 간호하러 가십니다. 오메, 벌써 절반은 철가웨이 내버렸구만. 우리 제부 저깔 그 질투 나갔는디? 아이고, 질투할 게 그래 없습니까? 그 시어머니 될 뿐이 아무리 좋아도 예,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 아닙니까? 순종어머니 못 따라갑니다. 애미, 네 지금 그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고? 어머, 어머니 그게 아이고 얘. 아이고. 아이다. 네 말이 맞다.